오늘의 KBS 주요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그냥 전화부 앞에 거기 가요. 근데 어디요? 21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가 오늘 따라와 뒤에 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는 12.14%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양당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격전지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출 제한 등의 규제를 심각하게 해제한다면 코로나19의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선거운동과 부활절 등이 겹친 이번 주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주말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4.15 총선을 위한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첫날인 어제는 12.14%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강푸른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마스크도 챙겨야 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 시작 3시간 만에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오후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최종 투표율 12.14%,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30, 40대가 많이 나왔으면 진보 성향 정당이, 60, 70대가 많으면 보수 성향 정당이 유리합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28.2%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3,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본인을 진보라 밝힌 유권자가 중도나 보수 유권자보다 사전 투표 의향이 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높으니 일단 민주당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통합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더불어 시민당이 이종걸 더불어 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정당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역시 충청권 유세에 집중한 민생당은 비례정당은 가짜 정당이라며 국민의당을 언급했습니다.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도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진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전 세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돈 넣어야 되는데. 그 천장문도 닦았고.
차는 그래도 그나마 낫지. 어? 꽉 짜면 좀 다 닦이는데. 어? 됐어? 잘 됐어. 골고루 착착착 다 뿌려. 오디오 갔다가 됐어. 보냈어? 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나는구만. 가자. 오디오 차 잘 빠져나와. 오디오 바로 와? 어. 이리 돌아서 이리 가면 돼. 차 양쪽 잘 오나 보고. 전 투표를 하러 가야 되나? 딱보다 차량 저쪽으로 가. 사람들 저 뒤로 히트 안 걸려 그러네. 시동 끌려서 두 배는 살짝 조심해야 돼. 투표는 하러 와야지. 가져왔나? 가져와야지. 아리야, 오늘 루트 좀 알려줘. 오늘의 KBS 주요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3,500여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12.14%를 기록했습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수도권 막판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동작과 서초, 강남 등을 찾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뒤 저녁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편 쿠웨이트 교민 225명을 태운 특별전세기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들이 타고 온 전세기 편으로 현대건설 등 25개 기업의 사업가와 기술자 106명이 쿠웨이트로 돌아갑니다. 야.
됐어? 어. 가자. 집으로 가. 네.